각가지 논란 속에 입국한 두 사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먼저 기성용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했고요.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혜진 씨는 곧 있을 SBS 드라마 미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연을 확정한 한혜진 씨는 올 연말 SBS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안방극장에 컴백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스타 부부들. 정준호, 이하정 부부 역시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혔는데요. 정준호 씨와 이하정 씨 부부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화설의 이혼설까지 각종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준호 씨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별거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욱 견고해지라고 이런 또 시련을 주는구나 해서. 이하정 씨 역시 공개 글을 올려 남편 정준호 씨를 위로했는데요. 또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도 늘 다정한 모습을 보인 두 사람. 적극적인 대처와 변치 않는 애정으로 더 이상의 루머 확산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고난 끝에 행복이 오듯 지난 8일 임신 4개월째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산약까지 이겨내고 얻은 아이라 두 사람 기쁨은 남다른 듯합니다. 최근에는 태교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스타도 사람이죠. 고난과 역경에는 똑같이 힘들 텐데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2004년 9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한 김보현 전노민 씨. 하지만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발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혼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두 사람을 둘러싼 루머도 생겼는데요. 이에 김보현 씨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위장 이혼이 그런 거는 절대는 네, 그거는 아니죠. 아마 노미 씨한테도 물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내가 안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언론에 어떤 얘기도 안 하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속된 표현으로 미치겠더라고요. 쫓아가서 진짜 한마디씩 해주고 싶더라고. 누구보다 힘들었을 김보현 전노민 씨. 하지만 두 사람은 추측성 루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후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다작을 하면서 많이 빚도 갚고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기자로서 그냥 봐주셨으면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역경을 이겨낸 방법 두 번째, 묵묵히 기다리는 스타들. 2006년 11살 연하의 골프 선수와 결혼한 임창정 씨. 이후 자녀 셋을 두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며 7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두 분을 둘러싼 어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권에 관한 루머가 떠돌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두 사람은 첫째와 둘째는 임창정 씨가, 셋째는 전 부인 김 씨가 양육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루머가 생긴 것인데요. 이에 소속사 측에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 외에 임창정 씨의 심경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활동을 중단했었던 임창정 씨. 그리고 지난 9월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 보낸 소속사와 10년 만에 재계약을 하면서 활동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 3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음악방송 각종 순위 상위권에 랭크돼 있습니다. 팬들은 임창정표 발라드가 한층 성숙해진 것 같다며 격려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임창정 씨, 더 성숙해진 만큼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이겨내나? 안 더워? 응? 안 더워? 더워! 더워! 그럼 좀 떨어져! 싫어!
예수금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고 있는 장윤정, 도경환 부부. 하지만 행복한 두 사람에게도 결혼 전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동생의 뭐 빚 문제나 서로 이렇게 폭로전이 있으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장윤정 씨 결혼식에서도 어머니와 남동생을 볼 수는 없었는데.